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수들이 쉽게 알려주지 않는 오브리의 길. 자, 고수들이 막 기타를 현란하게 치죠. 여러분들 그 음들을 다 알고 뭐 이렇게 알파고처럼 막 음을 의식하면서 칠까요? 처음에 그 어떤 곡을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손이 그냥 가고 있고 내가 어떤 음을 치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예고가를 부를 때개 이름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부를 수 있고 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나가는 음들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 라인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이고 이때 고수들이 자주 쓰는 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상하게 메이저를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좀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용된 기타는 쉑터 기타입니다. 쉑터 아토믹 싱싱엄인데 그냥 오브리 기타 치기에는 뭐 적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막이 밑에 뜨시는 분들은 자막 안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막 안 보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선생님 자막이 보여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문자를 하도 많이 받아갖고 제가 노이로저에 걸릴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꼭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일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어디 사는지 묻지 마시고 일산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길이 있죠. G 메이저 스케일을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G 음입니다. 솔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솔을 으뜸 음으로 잡고 여기를 2도로 보는 거예요. 이걸 1로 보면 2도, 3도. 그죠? 이렇게 1, 2, 3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바로 4도가 있어요. 4, 5, 6. 그럼 여러분들 끝! 게임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알게 없다라는 거죠. 1, 2, 3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옥타브로 넘어가서 여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브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 기타는 여기가 1이고요. 또1 밑에 뭐가 있겠죠? 4, 5, 6. 그렇죠?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번하고 3번 줄의 옥타브는 한 칸이 좀 벌어져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1, 2, 3, 4, 5, 6. 즉, 도레미, 파솔라잖아요. 그리고 다시 1이니까 그거는, 옥타브 도가 되기 때문에 같은 1이나 8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낮은 도나 높은 도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는 안 칩니까? 도레미 파솔라 했는데 도레미 파솔라 시도잖아요. 시는 어딨나요? 자, 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3, 4, 5, 6 했죠? 여기서 7. 여기가 7도고요. 그 다음에 8도로 떨어지면 돼요. 다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브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구조를 반드시 익혀야지만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제가 박상민 씨의 멀어져 간 사람아를 치면서 점점 멀어져 가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서 1도, 여기는 4, 5, 6. 이렇게 갈게요. 1, 2, 3, 6, 9, 4, 4. 자, 저작권 걸리면 안 되니까 다시 처음부터 전주만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또한 옥타브 더 올려볼까요? 1, 2, 3. 1, 2, 3 가겠습니다. 1, 2, 3, 여기서, 여기가 1이랬죠.
계속 1, 2, 3만 할게요. 이제는 4, 5, 6이니까 6, 5. 그 다음에는 4, 3, 2, 1. 자, 그래서 우리가 애드리브를 할 때는 자, 키를 먼저 정해요. 자, 키를 정한 다음에 1, 2, 3, 4, 5, 6을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옥타브 1, 2, 3, 4, 5, 6을 외워요. 또 1, 2, 3, 4, 5, 6.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G 메이저 스케일의 길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해요. 1, 2, 3, 3, 2, 1, 뭐 6, 5, 4,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것도. 해보면. 자, 여기서 1, 2, 3 해볼게요. 자, 또 올려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변수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것이 이제 아주 능숙하게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요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 훤히 길이 보여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 길을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근데 여기서 7을 넣고 싶다. 1, 2, 3, 4, 5, 6, 7. 7, 6, 5, 4, 3, 2. 이렇게 해서 7까지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초킹을 사용해서 1, 2, 3을 표현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1, 2, 3이죠. 그럼 1, 2, 3. 1, 2, 3을 이렇게 해도 되죠. 해볼까요? 자, 1, 2, 3. 보세요. 1, 2, 3. 3, 2, 1.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고 1, 2, 3, 4, 5, 6, 7에서 여러분들이 옥타브를 내릴 것인지 올릴 것인지를 생각해서 이 길이 보여야 돼요. 그럼 이게 G키면 F키는 어떻게 될까요? F에서 시작해서 1, 2, 3이 되겠죠. 1, 2, 3, 4, 5, 6 여기도 1, 2, 3, 4, 5, 6 1, 2, 3, 4, 5, 6 그래서 F키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이 곡을 연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이너도 제가 소상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나란한 조로 하면 되지. 말이 쉽지 이게 나란한 조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이 구조를 보는 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나란한 조라기보다는 그 어떤 몸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에 관계 있는 지판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키를 아무 키나 딱 잡고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의 기초가 너무 없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 6월 달부터 온라인 밴드 레슨이 있거든요. 월 6만 원인데 그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도가 어디 있는지부터 기타 지판을 어떻게 보는지 문지는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뭐 정해놓지 않고 매주 이렇게 영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숙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배워나가는 건데 시간적인 부담도 없고 금전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도전하실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밴드 레슨을 신청하고 싶은 분은 저희 여기 문자 전화번호 여기 한번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밴드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팁으로 다시 한번 더 1, 2, 3 했죠? 4, 5, 6이죠? 그러면 1, 2, 3으로 꼭 가야 되느냐? 3, 2, 1은 안 되냐? 3, 2, 1도 됩니다. 3, 2, 1 여기도 1, 2, 3, 3, 2, 1 꼭 3, 2, 1을 운지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더 고수가 되면 1, 2, 3을 초킹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통기타도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1을 여기 가볼게요. 3, 2, 1 다시 1, 2, 3 여기 이제 5 7 3, 2를 3, 2, 1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으로 꼭 가야 되느냐 3, 2, 1로 가야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초킹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자꾸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1, 2, 3, 4, 5, 6에서 7로 내가 가고 싶다. 7로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7에서 머무르기보다는 7을 그냥 경과음 정도로 생각하셔갖고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다. 음악을 듣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박자도 마찬가지예요. 박자를 세밀하게 맞춘다기보다는 리듬을 타는 게 있거든요.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되지 박자를 뭐 한 박 쉬고 간다 이 느낌이 아니에요. 즉흥은 내가 한 박을 쉴지 두 박을 쉴지 계획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이 노래의 리듬을 탈 줄 알고 정박에 딱딱 떨어지거나 엇박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능력이 돼야지 오브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많은 뭐라고 하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